몽골 초원에서 일어나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대원제국. 대원제국의 마지막 황후인 기황후. 역사는 그녀를 고려 여인이라고 적고 있다. 징기스칸이 세운 대원제국. 이 원나라 하면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아, 이것은 14세기 초반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누렇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원나라 소유의 영토입니다. 아, 이 고려가 있는 이 동쪽 끝에서부터 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 또 인도의 북부, 또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그야말로 이 동아시아에서부터 동유럽을 아우르는 말 그대로의 세계 제국입니다. 이런 나라의 황후가 고려 여인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또 이 기황후는 단순히 황후의 자리에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 황제 버금가는 권력을 원나라 전체에 휘둘렀던 그런 황후였다고 합니다. 이 황후가 권력을 장악하고 대륙을 뒤흔드는 경우는 중국 역사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고려 여인으로 태어나서 대원제국의 황후가 된 기황후.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기황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에서 서남쪽으로 7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운거사. 세계적인 불교 문화유산들이 많은 이곳은 1년 내내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운거사가 세워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사찰의 경내에서 오래된 불교 관련 자료들이 많이 발견돼 북경의 돈황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운거사는 사찰 바로 뒤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석경산 때문에 더 유명하다. 전체가 거대한 돌산인 석경산. 석경산엔 수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천여 년 동안 승려들이 직접 산에 올라 새긴 석경들이 보관돼 있다. 석경이란 범란을 피해서 경전을 영원히 보관하기 위해 돌에 새긴 경전들. 승려들은 돌에 경전을 새겨 이것을 굴 속에 보관했다. 현재 석경산에서 석경이 보관된 굴은 모두 7개. 그중 화엄당만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다. 석경산의 굴들 가운데 가장 앞선 시기인 수나라 때 새겨진 석경들이 보관된 곳이다. 삼면의 벽을 가득 메운 경판은 화엄경과 법화경, 금강경 등의 대승경전들. 7개의 석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경판들인 이곳의 석경들은 천년의 세월 탓인지 곳곳에 깨어지고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석판을 살펴가던 중 낯익은 글자를 발견했다. 고려라는 나라 이름과 승려 혜월의 이름이었다. 고려 승려의 이름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그때 이제 그 원나라 말년에 그 이제 난리로 인해서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이 된 걸 이 혜월 스님이 발견을 하고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불심에서 그걸 중수하겠다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산을 내려와서 그 일단은 모금 활동을 합니다. 모금 활동을 했는데
중국 북경에 있는 거대한 석경의 보수 작업에 고려의 승려가 어떻게 참가하게 된 것일까? 석경의 중수를 끝내고 세웠다는 비석 중수 화엄당 본기의 내용을 보면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고려 승려 혜월의 주도하에 보수를 하는데 자정원사 고용보가 백만냥을 시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정원사 고용보는 누구이며 왜 백만냥이나 시주를 한 것일까? 자정원은 이 그러니까 기왕후가 제2황후로 등극하면서 기왕후가 필요한 그러한 그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그 기구인데, 고려인들을 모으고 고려인 황관들이, 그러면 이제 고룡보가 이제 초대 원사를 했고 그 후에는 이제 박불화가 이제 그 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왕후가 그 원나라 그 말년에 그 원실의 어떤 그 정쟁에서 기왕후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뒷받침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화엄당의 보수에 백만냥이나 시주를 한 자정원은 원나라 기황후의 재정기구였다. 그렇다면 고려국 승려 혜월의 청을 받아들여 석경산 화엄당의 보수에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한 원나라의 기황후는 누구일까? 원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원사. 이곳 후비 열전엔 모두 10명의 황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중 몽고 이름이 완자홀도로 나타나 있는 기황후. 원사는 그를 고려인이라고 적고 있다. 기황후의 본관은 행주기시. 행주기시 종친회를 찾아 기황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족보에서 기황후를 찾아보기로 했다. 행주 기씨 집안의 72대 손 기자오. 족보엔 그에게 다섯 아들과 세 명의 딸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중 원나라 순제의 황후가 됐다는 사람은 기자오의 막내딸. 그녀는 원의 황태자까지 낳았다고 기록돼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요, 요 원황후, 기황후 보고 미인이고 여녀고 아주 고약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조선국에서 편화해가지고 쓴 것이고, 실제로는 차라리 미인에다가 아주 탈변이고 재주가 있고 음식 솜씨 풍속이고 다. 그래서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그 궁중 안에 또 귀족들이 식을 고려식으로, 그리고 차가 발달. 행주 기씨 기자우의 막내딸 기씨 여인. 그녀는 어떻게 원나라로 건너가 원의 황후가 될 수 있었을까? 몽고가 처음으로 고려를 침입한 것이 1231년 고정 18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몽고는 30여 년에 걸쳐 무려 7차례나 고려를 공격해옵니다. 그때마다 이 고려는 이렇게 치열한 대몽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방으로 무섭게 세력을 뻗어가던 몽고족에게 이 항몽 의지가 강한 이 고려는 결코 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에 걸쳐 계속되는 이 몽고의 공격에 고려는 결국 이 고정 46년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 고려에는
이 원나라의 공주가 왕비로 오는 것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들 중에 이 가장 야만적인 원나라의 요구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녀입니다. 공녀. 말 그대로 곡물로 바치는 여자라는 뜻인데요. 이 원나라는 고려 여인, 그 중에서도 고려 처녀들을 징발해서 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원나라의 요구에 수많은 고려 여인들이 공녀로 뽑혀서 원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행주 기씨 집안의 막내딸인 이 기황후도 이런 시대의 희생양인 공녀로 뽑혀서 원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자우의 딸 기씨는 공녀로 징발돼 원나라에 끌려가 제일 먼저 궁중에서 차 따르는 일을 하는 궁녀였다고 한다. 실제로 끌려간 고려 여인들은 기자우의 딸처럼 이렇게 궁녀로 일하거나 혹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곳에 배치를 받았다. 이들의 경우는 고려에서의 사회적 출신 신분에 따라 원의 제왕에게나 또는 고위관직에 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들의 처첩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양인 출신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주점에 끌려가서 가기로서 노래하는 기생으로서 비극적인 일생을 마친 예가 많았습니다. 제왕이나 고위관직에 처첩이 된 경우는 그래도 대우가 나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녀들은 궁중의 시녀로서 각종 허드렛 일을 하며 일생을 보내거나 더 심한 경우는 술집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원나라의 기록 가운데는 이렇게 공녀로 징발되어 온 고려 여인이 노역에 시달리는 모습이나 심지어는 술집에서 고려 여인이 시중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글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들 고려 여인들은 왜 궁녀로 뽑혀 이렇게 고생을 하는 타국 땅으로 오게 된 것일까? 고려사를 통해 궁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원이 고려의 여자를 요구할 때는 동녀, 즉 어린 여자라는 조건을 내세워 요구했다. 기록에서도 원이 여러 차례 고려의 궁녀 징발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궁녀에 관한 기록을 읽던 중 이상한 단어가 눈에 띄었다. 과부 처녀 추고 별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책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려 관련 기록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동익 교수. 그는 궁녀 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궁 끝까지 수색 여정을 수사해 동녀. 가부 처녀 추고 별감은 기부군 행빙 별감이라고도 합니다. 기부군이라 하면 남성군으로서 몽고군에 투항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몽고군은 이들의 동녀를 위해서 가정을 꾸려주는데 그 부인들을 고려에서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충렬왕대에 고려에 500명의 부녀자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각지에 가부와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관료를 파견합니다. 이 관료들을 가부, 처녀, 추고, 별감이라고 합니다. 공녀의 요구가 갈수록 치열해지자 충렬왕 5년엔 전국에 금훈령이 내려진다.
혼인을 할 때는 반드시 관에 신고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도 엄격했다. 홍교의 경우는 고려 전기일의 대표적인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당시 홍규는 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공녀로 선발되게 되자 홍규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딸을 머리를 깎아서 성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홍규를 섬으로 유배시키고 그의 딸을 붙잡아서 원나라 사신에게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딸도 피해갈 수 없었던 공녀 징발 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주기씨 기자우의 딸도 원나라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원은 비단 공녀뿐 아니라 고려 출신의 환관들도 상당수 요구했다. 원나라가 이렇게 고려 사람들의 징발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일까? 몽고인들은 몽고인 지상주의라는 원칙 하에서 생목인과 한인을 어느 정도 등용을 하긴 했지만은 최상신분층은 몽고인이 모두 차지를 하고 중상층의 경우에는 생목인이 그리고 하층 부류를 한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강남 출신인 남인의 경우에는 정권 참여가 거의 배제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형편하에서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문적인 소양과 정치적 경륜을 겸비해 있는 고려인을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몽고인들이 민족을 분류한 기준에 의하면 몽고에 끝까지 저항한 고려인은 3등급의 민족이었다. 그러나 원을 건설한 세이조가 고려인을 평한 글을 보면 고려인의 우수성에 대해 적고 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고려인은 실제로는 3등급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족의 진출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의 중추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상당수가 고려인이었다. 특히 원은 한자를 알고 기본적인 학문의 소양을 갖춘 고려인을 황궁 안에 두기 위해 끊임없이 환관과 공녀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으로 끌려간 기자오의 딸. 그녀도 차 따르는 시중을 드는 궁녀로 원나라 생활을 시작한다. 13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말리 타향으로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원나라에서는 이 고려 전의 징발을 요구한 1275년 이후 80여 년에 걸쳐서 이 공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원나라 대신들 사이에 고려 여인을 아내로 갖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돼서 원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원나라의 대신들, 관료, 장군들까지 개인적으로 공녀를 요구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이런 참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여러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글은 고려 말의 유학자 이곡이 직접 써서 원 조정에 올린 이 공녀 반대 상소문의 일부입니다. 이 글에서 보면 이 고려 사람들은 생녀자, 즉 여자 아이를 낳으면 공녀로 뽑힐까 봐서 인부 득견, 이웃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또 이 공녀로 뽑힌 그 가족들은 고급 이리아성 부절, 밤낮으로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또 투정,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사람, 자액,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 또 혈읍상명자, 피눈물을 너무 흘려서 눈이 머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려 사람들은 이 공녀로
뽑히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참혹한 실상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공녀로 뽑히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어쩔 수 없이 공녀로 선택돼서 원나라로 끌려간 기씨.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 원나라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4시간을 가야 하는 대청도. 고려시대 당시 원나라의 유배지로 쓰였던 대청도 곳곳엔 원나라와 관련된 전설들이 남아있다. 그중 내동 초등학교 자리는 옛날 궁궐터였다고 한다. 어디가 궁궐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상나무 있는 거. 상나무 뒤 두 있는 그냥 그 자리입니다. 이 계단은 그 계단이 다시 된 거죠, 이게. 이중 원래 계단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든 거. 네, 이중 삼중이 됐어요. 현재 학교의 계단도 원래 궁궐 앞에 있던 계단을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궁궐지 주변에선 기와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 보자기랑 내려앉아서 기와가 이렇게 덮은 채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그 당시 뭐 평소로서는 뭐 짐작할 수 없고 어려서 보았으니까 뭐 11살 뭐 이렇게 봐. 여기 전체가 저 장안이라고 해서 장안이요. 그리고 여기가 대골터. 대골이 있다 있는 동네에 가서 대골터가 있는 데에서 대골터. 이 동네가 대골터예요. 장안이란 건 어디를 장안? 장안 이 전체의 동네를 부락을 장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안이라는 건 서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와야 산 형태 보고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탐지기가 유배지였던 섬에 궁궐까지 짓고 마을 이름을 장안이라 불렀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반응이 온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고려사에 나타난다.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 명종의 태자 토곤 태무르가 충해왕 원년 그의 나이 11살 때 대청도로 유배를 왔다고 한다. 이곳 대청도에서 1년여를 머물던 토곤 태무르는 원나라로 돌아가 황제 자리에 오른다. 그가 바로 원순제다. 그런데 황제 자리에 오른 순제는 또 한 번 고려와의 인연을 맺게 된다. 바로 차 따르는 궁녀 기씨와의 만남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순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차 따르는 궁녀 기씨를 매우 총애했다고 한다. 한낮 차 따르는 궁녀가 이렇게 황제의 사랑을 받자 당시 제1 황후였던 타나시리는 기씨를 매우 질투했다. 여러 차례 채찍으로 기씨를 때릴 정도였다. 야사의 기록엔 채찍으로 때릴 뿐 아니라 인두로 몸을 지지기까지 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 황후인 타나시리는 순제의 아버지를 죽인 문종의 측근시나 당채시의 딸로 순제는 타나시리와 사이가 매우 나빴다. 순제 같은 경우는 어려서 고려로 이제 유배도 갔었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순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정치적인 억압이라든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그 타나시리의 가족이 관계되어 있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아마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타나시리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타나시리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지는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35년 원황실에 커다란 정변이 일어난다. 타나시리 황후의 형제들이 순제에 대한 모반 사건을 일으키고 타나시리 황후도 이 사건에 얽혔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아 세상을 뜨게 된다. 그러자 놀랍게도 순제는 궁녀 기씨를 황후로 책봉할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는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만다. 원의 황실에는 왕비족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왕비족이 왕비로 체봉될 때는 여러 가지 견제도 있었고 모함과 질시도 뒤따랐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왕후가 등장하려고 했을 때에 원에서는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후는 왕후로의 책봉 과정에서 몽고 출신의 황후족들로부터 견제를 받았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민족인 기씨가 어떻게 황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에 관련된 전설을 간직한 탑 하나가 제주도에 남아있다. 원당사 5층 석탑. 이 탑은 아들 낳기를 원하는 기황후의 청을 들어 원순재가 세워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337년 궁녀 기씨는 실제로 아들을 낳는다. 상황은 궁녀 기씨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쯤 원 궁중을 장악하고 있던 고려 환관들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여가도 또 타문이 또 懂得 문자, 懂得 历史, 所以呢他们就是一二呢他们就是大量的采用了高丽的宦官而高丽的宦官在元朝的宫廷内部是起到能够决策和支配作用他们第一他们能够支配和决策呢能影响皇后 원사 환관전엔 단 두 명의 환관이 입전돼 있다. 그중 한 명인 박불화. 고려 출신 환관으로 기황후의 측근이 되는 그는 기황후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이런 고려인 환관들을 비롯해 당시 원조정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입성론, 즉 고려를 없애고 원나라의 직속성으로 만들자는 논의를 막기 위해 고려 정부까지 기황후의 황후 책봉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 당시 고려로서는 계속해서 원나라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었던 그 고려를 원의 한 행성으로 만들자라는 그 입성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입성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려 왕실로서는 그 기왕후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무렵 기씨의 황후 책봉을 반대하던 세력이 축출되고 1339년 공녀로 원나라에 끌려왔던 기자후의 딸은 드디어 원제국의 황후가 된다. 공녀로 끌려간 기씨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에는 이렇게 극적인 사연이 많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기황후는 미모가 뛰어나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또 순재는 이 대청도에 유배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당시 원 궁중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고려 환관을 비롯한 고려인 세력의 도움으로 드디어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당시 이 신분 등극이 엄격한 이 몽고 사회에서 몽고족이 아니면 황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규칙을 깬 그런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25년간 이 기황후는 제2황후의 자리에 있다가 1365년 제1황후가 세상을 뜨자 다시 제1황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제2황후의 자리에 있으면서부터 이 기황후는 제1황후를 제치고 30여 년간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30여 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고려 여인이 원나라 황실의 주인으로 머물게 되자 그 영향은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에만 그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원나라 후기 무덤에서 나온 흙인형입니다. 즉 토용입니다. 그런데 이 토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입고 있는 옷이 이 위아래가 나누어져 있는 치마 저고리 차림입니다. 이것은 우리식이죠. 그런데 원래 이 몽고식의 전통적인 복식은 이렇게 위아래가 나누어져 있는 치마 저고리 형태가 아니라
아래위가 하나로 붙어 있는 원피스의 형태가 바로 전통적인 복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나라 후기 무덤에서 나온 이 흙인형은 왜 고려식의 치마저고리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이곳에 있는 국립박물관엔 특이한 유물이 보관돼 있다. 몽골의 전통적인 유물들을 전시하는 한켠에 자리 잡은 유물 한 점. 그것은 우리 눈에도 꽤 익숙한 인두였다. 이게 뭡니까? 몽골어. 몽골어로 이게 일루르 гэж нэрлдэг. 일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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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도 인두와 거의 비슷하다. 토건툼 하니 하탄 солонгосын кё огт үлзий утаг гэдэг хааны үед Монгол орон солонгосчууд их олноро сууршиж байсан. За тэр сууршиж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уудаас уламжилж нөлөөлж орж ирсэн ийм эзүүл болоо гэж үздэгэ. 인두는 정말 고려로부터 전해진 것일까? 때 우리나라 삼국 시대나 이런 데서 인두가 훌륭하고 일본에까지 건너가 이런 거는 봤어도 중국 측에서 인두라기보다는 다리미 네, 숯을 거기에 담는 이런 유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원나라에 그러한 그 유물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중국 측의 유물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쇠에다가 그 불을 담아서 옷을 이렇게 다려 입는 이런 문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후가 춥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 짐승의 털가죽 같은 것을 주로 입었고 우선 그 몽골 사람들의 분여자 복식 측면에서도 고려가 원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원대벽화에서 나타나는 몽골의 전통적인 복식을 보면 모든 옷들이 아래 위가 하나로 붙은 양식이다. 상의와 하의를 연접한 이런 의상을 입는데 그래서 남녀 다 양식이 똑같은 포형식의 옷이 몽고족 원나라 사람들 상층 계급의 복식의 옷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더 춥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기세다가 온견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껴입거나 반소매 반비 같은 것을 덧입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런데 원의 후기가 되면 이런 전통적인 몽골 복식에 변화가 나타난다. 당시 벽화와 무덤 속 흙인형들은 아래 위가 나뉘어진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다. 특히 위쪽으로의 선이 길게 허리선까지 내려와 있다. 몽골의 전통 복식이 아닌 이런 옷차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고려시대 그려진 불화들을 보면 그 의문은 풀리게 된다. 저고리가 허리선까지 내려오는 치마 저고리를 입은 사람들. 그것은 바로 고려의 복식이다. 이 부식의 치마 저고리 양식인데 그 고려의 저고리 양식이 바로 둔부선 길이나 허리 길이의 저고리의 치마였기 때문에 그 양식을 입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원나라로 가서 원나라의 황실 속에 혹은 또 그 사대부가 속의 그 구성원이 되면서 그 복식은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문화적으로도 또 수준이 높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원나라의 혹은 몽골의 전통적인 양식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어디서 오는 이 복식의 그 양식을 어디서 찾아왔냐면 이것은 고려에서밖에 찾을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이건 고려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고려양에 대한 기록은 원나라의 기록 곳곳에서 볼 수 있다. 高丽样在中国历史上是个特殊名词，就是说高丽的女性的服装样式。这主要是由于齐桓侯为代表的高丽的这些贡女，她们带来的。当时呢，是从首先从皇宫里。
就特别流行，因而元朝末年的诗人和明朝的末年的诗人都在诗里头多次写了高丽。 고려향은 비단 복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고려의 음악을 비롯해서 생활 풍속,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퍼져갔다. 조원에서 생활하는 몽골의 한 전통적인 가정. 이곳을 찾았을 때 이들은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밀가루에 설탕을 넣고 기름으로 튀겨낸다는 미시카. 전통 음식인 버브의 한 종류다. 중간에 칼집을 내고 꼬아내는 과정이 우리의 전통적인 한과 매작과를 만드는 과정과 닮아 있다. 평소엔 이렇게 크게 만들어 먹지만 명절엔 모양을 작고 예쁘게 만든다는 미시카. 밀가루를 이용해 만드는 우리의 전통적인 한과 매작과도 중간에 칼집을 낸 뒤 칼집을 낸 부분을 뒤로 꼬아서 만든다. 둘은 왜 이렇게 닮아 있는 것일까? 기록에 의하면은 원나라의 고려의 음식 여러 가지가 전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려병이 있는데 고려병, 고려다식 혹은 고려조청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그 고려병은 지금에 남아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유사성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몽골의 버브하고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려 여인이 원나라의 황후로 앉아있고 수많은 고려 여인이 원나라로 건너갔던 이 시기. 고려의 문화는 고려양 또는 고려국양이란 이름으로 원나라 곳곳에 퍼져나갔다. 지금 보시는 것이 원나라의 황제와 황후의 영정들입니다. 징기스칸이 몽고족을 완전 장악하면서 이 중국 통일 과업을 시작한 것이 1206년. 그러나 통일이 완성된 때는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때인 1271년입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이 대원제국을 건설한 때부터 치자면은 이 원제국이 존속한 기간은 100여 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적으로 이 원나라의 황제와 황후의 숫자는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기황후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실권을 행사한 기간이 30년 정도가 되니까 이 대원제국의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보자면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의 공녀로 끌려와서 온갖 고난을 헤치면서 황후의 자리에 오른 기황후. 그녀는 과연 어떤 황후였을까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 중국 역사상 베이징을 처음 수도로 정한 것은 원이다. 원은 베이징의 도읍을 정하고 대도라 불렀다. 그러나 시민공원으로 보호되고 있는 2000m 정도의 삼각토를 제외하고 베이징의 원나라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진 않다.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원나라의 유적을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현재 자금성의 건청문 자리가 옛 원나라 황궁의 본당인 대명전이 있던 자리. 명은 옛 원의 황궁 자리에 새롭게 궁을 건설하면서 황궁의 보호를 위해 황궁 주변의 흙을 파내어 하천으로 만들었다. 이 앞에 보이는 경사는 황궁터 중에서 연충각 자리였습니다. 연충각은 바로 황궁터를 명나라가 그 원나라가 사용했던 황궁터의 새로운 고궁을 그렇게 파낸 흙을 연충각에 매립하여 만들어진 인공산이
지금의 경산이다. 원나라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의 흔적을 철저히 파괴한 것이다. 중국 고위 관료들의 거주지인 중남해 지구. 원래 이곳은 기왕후의 거처인 흥성궁 자리였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기왕후가 제2황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1339년. 황후에 오른 뒤 기왕후는 주로 흥성궁에 살았다.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의 새 주인이 된 기왕후는 미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매우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한다. 시간이 나면 여효경과 사서를 보며 역대 황후들의 좋은 덕행에 대해 공부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 중에서도 진귀한 것들은 먼저 태묘에 제사 지낸 뒤 먹었다고 원사 후비 열전은 기록하고 있다. 기왕후가 정치 권력에 참여하는 과정에 보면요, 순제와는 거의 어떤 정치적인 안목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민중 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기왕후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밑에 있는 여러 그 재상이라든가 그 고위 관료들 중에서 탁월한 인물들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앉히고 그들을 키우고 하는 작업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던 과정들을 보여요. 북경 시내에는 기왕후의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다. 원나라 말년, 대규모의 기근이 들어 대도 안에서만 20만의 인구가 굶어죽고 시체가 나뒹굴었다. 그런데 기왕후의 그 자금 내원인 그 자정원에서 기왕후의 명으로서 이제 돈을 내 가지고 그 시체들을 운반해서 바로 경도 11문 밖에 와서 큰 구덩이를 파고 이제 거기다 이제 매장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 큰 구덩이를 두 개를 팠는데 땅에서 이제 물이 날 때까지 팠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시체는 뿐만 아니라 기왕후는 대규모의 구호 사업도 함께 펼친다. 정치의 전면에 나선 기왕후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막대한 재정이 드는 이런 사업을 기왕후가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정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래 이름은 휘정원이었어요. 원래 휘정원이었는데 기왕후가 황후로 책봉이 되면서 기왕후가 살았던 그 흥성궁 내에 휘정원을 자정원으로 바꿨어요. 기구를 바꾸고 그 기왕후의 그러니까 친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관 세력들이 그 자정원을 장악을 하게 돼요. 장악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정치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어떤 인력과 그 다음에 어떤 물적 그 자원들을 그 자정원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자정원이 중요한 권력 투쟁의 과정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왕후는 자신의 정치적 뒷받침이 되는 자정원에 고려인 환관들을 집중 배치한다. 뿐만 아니라 순제로 하여금 박불화에게는 영록대부의 벼슬을 내리기까지 한다. 박불화는 이품인 영록대부에 제수되는데 원대의 재상 가운데 영록대부가 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힘드는데 황관 출신으로서 영록대부에 임명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왕후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왕후의 권력이 이렇게 강해지자 황궁 내에는 자정원파가 생겨나고 이는 황제의 측근들과 대립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점 순재는 방탕한 생활에만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기왕우를 중심으로 한 자정원파는 중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른바 순재 양위 사건이 그것이다. 고려인 환관 박불화가 앞장서서 황제인 순재에게 왕위를 장성한 황태자에게 넘길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일종의 쿠데타 모의인 셈이다. 순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자 기왕은 드디어 순재를 순재의 어떤 황제의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이양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에 대한 야망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물론 밑바닥에는 있었겠지만 보다 중요한 부분은 기왕으로서는 그 당시 원사회에 흔들리고 있는 동요되고 있는 어떤 정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재의 반발로 양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순재 편에 서서 기왕후의 모의를 거부했던 재상만이 귀양가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다. 자신의 남편이자 원나라의 황제인 순재의 양위까지 도모를 한다. 이것은 기왕후의 힘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한 나라의 황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 황후가 이렇게 많은 활약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쯤 원제국은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원 말기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반란 지역들입니다. 여기 보면 양자강 유역, 강남, 또 황하 유역, 이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계속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황하 유역에서 일어났던 이 홍건적의 난입니다. 머리에 빨간 두건을 둘렀다고 해서 홍건적. 이 홍건적은 이 몽고족이 가장 멸시했던 한족이 중심이 돼서 결국 원을 멸망시키는 데 아주 주요 세력이 되죠. 이 원을 멸망시키고 명을 세운 주원장도 이 홍건적에 속해 있었습니다. 황하 유역에서 일어나서 강남의 거적인 남경을 점령하고 수도 북경을 향해서 주원장은 무서운 속도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재와 기황후는 대도인 북경을 버리고 몽고 초원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황급히 수도를 버리고 도피를 한 순재와 기황후.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이곳에 기황후와 관련된 얘기가 전해지는 곳이 있다. 지금은 밭으로 변해버린 조그만 야산. 황후가 죽은 300여 년 뒤 만들어진 동궁 여지지에 의하면 이곳에 기황후의 능이 있다고 한다. 그 산 지형으로 봐서는 이 산변을 위로 다 열로 이렇게 곡대내고 묘의 위치가 요 정도. 여기 그 할아버지들 전에 구전에 그 여기가 뭐 묘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로 해서 여기로 돌아갔고 여기로 해서 여기 한 바퀴 돌아갔고 이런 것들이 그럼 이렇게 도자기 고려 양식의 어골무늬 기와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묘를 둘러쌌던 곡담의 기와란 것이다. 원나라의 황후였던 기황후. 그녀의 최후가 어땠길래 원이 아닌 국내에 그녀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것일까? 취재진은 기황후의 최후에 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베이징 도서관을 찾았다.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사서는 기왕후에 관한 책 한 권이 희귀본실에 있다고 알려줬다.
그런 반고생이 나죠. 베이징 도서관 희귀본실. 이곳에서 우리는 기왕우와 원순재의 최후에 대해 적고 있는 책 북순사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신하 6일이 도피하는 원순재를 수행하며 17개월 동안 쓴 책이다. 처음 나가는 건가요? 네, 여긴 처음에 이제 도피하는. 북순사기에 의하면 원순재와 황후, 황태자 일행이 대도를 떠난 것은 1368년 7월. 도피행로는 상도, 응창을 거쳐 초원으로 이어진다. 도피를 하던 중 기왕후는 원병을 보내지 않는 고려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한다. 1년 6개월의 도피 끝에 몽골의 깊숙한 초원 카라코롬에 이르러 순재는 나라에 관한 모든 권한을 황태자에게 이양한 뒤 세상을 떠난다. 기왕후가 낳은 아유시다리 황태자는 북원의 황제가 되지만 기왕후의 추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원나라가 망한 6개월 후 명나라에 의해 쓰여진 원사. 이곳의 기왕후에 대한 묘사는 부정적이다. 元史和高丽史对齐皇后呢，都是采取否定态度。 他俩的共同性就是因为，无论是元史还是高丽史，都是封建，从是站在封建的儒学的立场上来写的。而齐皇后本身是一个女人，在女人参与政治，在那个儒学看来，这就是大逆不道的。 기왕후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록된 데는 기황후의 오빠 기철도 한몫을 한다. 원황후의 세력을 등여본 기철은 고려 내에서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며 많은 횡포를 부린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충모강에 의한 개혁 정치를 좌절시키기도 했고 또 각지에 농장을 개설하여 인민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기도 했고 또 충해 왕이 체포되어 원으로 연행될 때에 기철이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철은 원나라의 세력이 많이 약해진 후기 원에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국민왕에 의해 처형당한다. 기왕후도 고려의 왕을 책봉하는 과정에 개입해 자신이 부리기 쉬운 사람을 세우는 등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일들을 자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들도 없지 않다. 충렬왕 이후 80여 년간 계속되던 공녀의 징발을 금지하는 령을 내린 것도 바로 순재 때다. 뿐만 아니라 원 내부에서 종종 제기되던 입성론, 즉 국호를 비롯해 고려에 대해 어느 정도 부여한 자주성을 인정하지 말고 고려를 원에 속한 하나의 성으로 만들자는 입성론 논의도 원 순재 때 이르면 완전히 사라진다. 기왕후가 집권할 시기의 전후를 해서 고려를 원의 직할지로 편입하려고 했던 입성론이 영원히 폐지되었다든가 또 그 자신이 끌려갔던 공녀나 황관들의 불법적인 징발이 가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곧 공민왕이 집권할 시기를 이후에는 원의 정치적 간섭이나 경제적 수탈이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기왕후가 고려 정부에 긍정적으로 기능했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8월 행주 기시 제각에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기왕후 영정의 봉안식이었다. 사실 그동안은 기시 집안에서조차 기왕후의 부정적인 평가에 밀려
자신의 선조를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했다. 기황후 사후 600여 년 만에 영정 봉안식. 기씨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대륙으로 끌려갔던 13살의 고려 여인 기씨는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기황후의 그 개인의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기황후 그가 어린 나이에 공녀로 몽고에 끌려가서 황후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측면도 또한 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가 정말 고려를 위해서 고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가 원의 입장에서 원의 황후로서 일을 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미묘한 갈등을 사실 빚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의 입장에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기황후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가 고려를 위해서 일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아직까지도 기황후에 대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 원으로 끌려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기황후. 그녀에 대한 평가는 암울했던 고려 후기의 역사 한가운데 놓여있다.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 한가운데 서 있는 기황후. 그러나 한 개인의 삶으로 볼 때 기황후는 공녀로 끌려가 한 나라의 황후가 되기까지 나라가 힘없고 혼란한 시기에 태어나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입니다. 물론 그의 행동이 이 개인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몽고와 고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황후의 삶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그동안 기황후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모습만이 부각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황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가 우리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됐을 텐데 이제 우리는 기황후를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역사 속에서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1367년 1월 공민왕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부인의 영정을 앞에 둔 채였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3년째 왕은 여전히 공주의 죽음을 부정했다. 노국 공주의 초상과 마주 앉아 평상시처럼 지냈던 공민왕. 그는 요동을 정벌하고 권문세족을 숙청했던 개혁군주였지만 노국공주를 잃은 공민왕은 심질, 즉 정신병에 걸린 군주일 뿐이었다. 사랑을 잃은 왕의 마지막은 시리고 또
공민왕. 그는 고려의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공민왕이 즉위할 때 고려는 이미 기울어 가고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됨으로써 고려는 다시 한번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공민왕 이후에도 18년간 우왕, 창왕, 공양왕 등이 재위했지만 고려는 사실 공민왕으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죠. 그런 공민왕이 정신질환을 앓았다. 공민왕이 이룬 업적과 달리 공민왕 개인에 대해서 역사는 정신병이라는 단어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고려사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9권의 방대한 기록 고려사. 고려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물론 연료와 간신까지 포함한 천여 명의 열전까지 실은 역사서다. 그중 공민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왕위에 23년 있었으며 나이는 45세였다. 공민왕의 본래 모습은 왕다웠다. 엄격하고 신중했으며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 그러나 말년에는 의심이 많고 사나운 성품으로 변했다.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야말로 급격한 변모. 그 시작은 아내의 죽음이었다. 과도하게 슬퍼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 것이다. 왕비의 죽음을 공민왕은 감당치 못했다. 공민왕은 손수 공주의 초상을 그려 밥을 먹을 때에도 슬피 울 때에도 언제나 곁에 두었다. 그녀는 몽골 사람이었다. 공민왕은 공주가 생각날 때마다 몽골 음악을 듣고 또 연주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리운 마음은 바래지 않았다. 공주의 영전이 빗물에 상하지는 않는가 늘 살피고 걱정했으며 공주의 생일에는 연회를 베풀었고 공주의 기일에는 직접 제사를 지냈다. 공민왕은 생시처럼 공주를 극진히 챙겼다. 공주, 한 잔 받으시오. 공주를 보낸 지 8년이 지나도 공민왕은 여전히 공주의 부재를 감당하지 못했다. 공민왕 22년, 공주가 유독 그리웠던 10월, 공민왕은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낸 뒤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능 밑에서 밤을 보냈다. 공민왕에 있어서는 그 노공주가 어떤 그 단순한 연인의 존재는 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성스럽고 때로는 또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표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민왕은 예술적 감수성이 남달리 풍부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의 유품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공민왕금. 공민왕금은 수덕사의 승려 만공이 고종의 둘째 아들인 이강으로부터 1899년에 물려받은 거문고다. 노국공주가 죽은 후 밤마다 슬픔을 달래려 뜯었다고 하는 거문고엔 공민왕금이란 금명이 선명하다. 거문고 바닥엔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이조묵의 시도 새겨져 있다. 공민왕이 신령한 오동나무를 얻어 만들게 됐다는 유래다. 음악을 사랑한 감성적인 공민왕. 그의 성품은 섬세한 만큼 슬픔이 깊었다. 공민왕은 공주를 잃은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시 1372년 10월 1일의 고려사 기록이다. 공민왕의 기묘한 버릇. 그것은 여장이었다. 공민왕은 항상 자신을 여자처럼 화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분명 기이한 모습이다. 밤낮으로 공주를 생각하다 결국 정신병이 생긴 탓이라고 역사는 판단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그 슬픔의 깊이가 고스란히 고려사 속에 스며들어 있다. 노국공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길래 그야말로 국경을 넘어 영혼이 통하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왕자였던 공민왕과 멀디먼 원나라에서 온 노국공주와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던 것일까요? 고려가 처했던 비극적 현실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베이징은 공민왕이 살았던 시절에도 대도라 불리는 원나라의 수도였다. 원나라 황제가 살았던 황도인 만큼 토성 등의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있다. 가로 24m, 높이 12m였던 토성은 600여 년의 세월에 늙어버려 이제는 작은 언덕으로 변해 있다. 토성 내부는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한켠에 쿠빌라이 칸의 성물을 세워두었다.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베이징에 입성할 당시 모습이다. 원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전무후무,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나라의 문화와 예술은 화려하게 발달했다. 이때 수많은 이민족이 유입됐고 원나라는 그들을 위한 관청을 따로 설치해 관리했다. 元大都呢有专门接待这个外国使臣的机构。那么现在元大都的官衙呢，在刘秉忠最初设计的时候是按照星宿的位置，星散分布在元大都外城的各个部分。那么到后来呢，因为在实际使用当中很不方便，所以集中安排在皇城的前面和东部地区，就是今天在王府井。 到故宫的这一带地区。 현재의 자금성은 명나라가 건국되며 새로 지은 것이다. 500여 년간 24명의 황제가 살기 이전에 이곳에 공민왕이 있었다. 1341년 12살의 나이에 볼모로 끌려온 어린 공민왕.
공민왕은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황태자의 시중을 들었다. 元朝的蒙古统治者他有这样的一种做法，就是对于那些向他称臣投降的部落国家的首领，要求他把他们的子弟、儿子或者弟弟或就这样的亲属，送到蒙古的这个大汗身边来做人质。 而这些人质呢，一般都被编入这个大汗或者皇帝的护卫军，所以呢，那个高丽国王的和就很多高丽国王在他的年轻时代都被送到这个大都来，加入皇帝的这个护卫。 그러나 고작 12살 이곳에서의 공민왕은 단지 어머니와 생이별한 어린아이였다. 외롭고 두려운 볼모 생활이었다. 고려에 대한 원의 지배는 왕자를 인질로 잡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고려의 왕을 마음대로 임명했고 또 폐위시켰다. 공민왕의 아버지와 형은 왕위를 두 번씩 주고받는 기행까지 겪었다. 고려의 왕권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았다. 고려 왕의 귀양살이도 흔했다. 형 충혜왕이 왕위에서 내려오며 귀양길을 겪은 수모는 특히 모욕적이었다. 원나라 사신은 고려의 왕 충혜를 발로 차며 포박했고 또한 꾸짖기까지 했다. 충혜왕은 북경에서 2만리 떨어진 계양으로 귀양을 가야 했다. 수행하는 자가 없어 손수 옷보따리를 들고 떠났는데 그 길로 단명하고 말았다. 충혜왕의 나이 29이었다. 그것은 고려의 비극이자 공민왕의 개인적인 원한이기도 했다. 因为元朝是一个独特的时期，因为蒙古它的武力非常强大，它一度企图征服全世界。那么在它的这个征服范围之内呢，大部分的政权都被它消灭了。只有像高丽这样的政权，由于一些很偶然的原因幸存下来，但是呢，它的国家独立也不能得到完全的保持。这个时期在中国。 고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원은 고려의 왕과 원의 공주를 혼인시켰고 그 아들을 북경에 데려다 인질로 삼았다. 결국 몽골 공주와 결혼한 자가 고려의 왕이었고 몽골 공주의 아들 된 자가 고려의 왕이었다. 힘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이었다. 자연히 모계 혈통이 원나라인 왕자에게 왕권은 돌아가게 된다. 다섯 명의 고려 왕은 모두 일곱 명의 몽골 공주와 결혼했다. 이들은 일곱 명의 부인 앞에서 고려의 왕이 아닌 신하로 살았다. 심지어 쿠빌라이 칸의 딸에게 장가든 충렬왕은 부인에게 맞고 살았을 정도였다. 공민왕에게 원나라 공주와의 결혼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민왕은 1349년 원나라 여인 노국공주와 결혼식을 올린다. 공민왕의 적극적인 선택이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1344년 형 충혜왕이 유백길에 사망하며 공민왕이 왕위에 올라야 했지만
조카 충목왕이 보위에 오른다. 그 후에도 충혜왕의 서자 저가 공민왕을 제치고 충정왕이 됐다. 공민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왕위 계승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실패하는 과정에 아마 자신의 정치적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그 정치적 한계가 바로 원황실과의 부마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러한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노곡공주하고 결혼을 했을 것이고 게다가 공민왕의 어머니는 고려인이었다. 공민왕에겐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했다. 공민왕은 두 번째 왕위를 뺏긴 지 불과 5개월 뒤 노국공주와 서둘러 혼례를 치렀다. 그리고 2년 뒤 공민왕은 드디어 왕위에 오른다. 반원주의자인 공민왕과 원나라 여인 노국공주의 결혼. 그것은 당연히 정략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천생의 인연이 됐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공민왕의 것으로 전해지는 유물 한 점이 보관돼 있다. 이게 천산 대렵도군요. 네, 예. 원래는 두루마기 형태였으나 일부만 남아 있다. 천월 공민왕 필 천산 대렵지도라고 해서 공민왕이 천산 대렵의 그림을 그렸다는. 직접 그린 그림이군요. 예. 수렵도라고도 불리는 천산 대렵도. 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내달리는 광경이 정교한 필치와 깊이 있는 색조로 묘사돼 있다. 공민왕은 고려의 대표적인 화가다. 그 실력은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민왕의 그림은 세상 사람이 그린 것 같지 않다거나 실력이 신의 경지라고까지 일컬어진다. 그림과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공민왕. 그는 고려의 다른 왕들과는 기질이 달랐다.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대신 고려의 호방한 기질과는 영 거리가 멀었다. 공민왕은 고려란 나라에서 사냥을 하지 않는 유일한 왕이었고 심지어 말도 타지 못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정략결혼으로 만났지만 감성적 코드가 일치했다.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1359년 4월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후사를 위해서라도 후궁을 들이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노국공주에게 후궁을 들이자는 청을 하고 있었다. 이때가 결혼 11년 차.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공민왕은 후궁을 들이지 않았다.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기에 대신들의 청은 어렵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시련을 이기며 돈독해졌다. 20만 명의 홍건적이 무서운 속도로 남진해 20일 만에 평양이 함락되고 두 달 후 개경까지 넘어갔을 때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피난을 떠났다. 길은 험했다. 왕의 옷은 젖고 얼었다. 공민왕은 옷서풀로 불을 피워 몸을 녹였다. 한 달 뒤 12월
마침내 공민왕 일행은 안동에 도착했다. 영호루, 안동의 대표적 정자다. 고려말 유학자인 정몽주나 유학의 대가인 삼봉 정도전의 편액이 걸려있다. 안동에 머물렀던 공민왕도 영호루의 사액을 내렸다. 영호루의 현판은 공민왕이 안동 피난 시절 직접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민왕은 영호루를 자주 찾으며 심신을 추스렸다.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안동권 씨와 김 씨, 장 씨의 위패를 함께 모신 태사녀. 이곳엔 공민왕이 안동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한 유물들이 남아있다. 색실로 복숭아꽃, 나리꽃, 무궁화, 모란 등의 꽃무늬를 수놓은 비단. 모란 무늬로 장식된 금대인 허리띠. 금대를 비롯한 두 종류의 협과대는 관직에 많이 등용되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또한 공민왕이 직접 사용했던 은식기도 남아있다. 은식기와 은수전은 안동 백성들의 식복을 축원하고 있다. 노국공주가 사용했던 부채도 있다. 부채살이 없는 특이한 모양의 비단 부채다. 안동의 옛 이름을 딴 읍지인 영가지. 여기엔 공민왕이 안동을 도읍으로 승격시킨 이유가 기술돼 있다. 고을 사람들이 피난 온 왕의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맞았던 것이다. 안동의 환대는 공민왕에게 큰 힘이 됐다. 공민왕은 이제 안동을 떠날 때 안동이 나를 중흥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복주목을 대도읍으로 승격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동 그 부에 대해서 대도읍부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선물을 내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안동 부민들이 합심해서 공민왕이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어떤 그 은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안동에 전해져 내려오는 노다리 밝기. 노다리 밝기는 실감기, 실풀기, 노다리의 세 가지 춤으로 구성돼 있다. 포로나 다름없는 공민왕이 그 신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감기와 실풀기. 그리고 노국공주가 안동 주민의 정성으로 무사히 다시 길을 가는 것이 노다리다. 왕의 일행을 맞이하러 나갔던 안동구의 부녀자들이 자신에서 엎드려서 빈다리를 놓아서 그 왕후인 노국공주를 무사히 건너게 했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래는 이렇다. 안동에 도착한 노국공주가 개울을 건너게 됐는데 마을의 부녀자들이 등을 굽히고 그 위로 공주를 건너게 했다. 안동 사람들은 노국공주를 극진히 대접했고 공민왕은 깊게 감동했다. 안동은 해마다 노국공주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잔치를 벌인다. 시련의 시기, 사랑은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어졌다.
노국공주는 안동에서 공민왕을 설득해 말 타는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천생의 배필이었다. 2년 뒤 흥왕사. 괴한 50여 명이 공민왕의 처소에 침입했다. 반역이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녀가 나섰다. 저 방에 들어가려거든. 나의 목을 베고 가라. 반란군은 원나라 공주의 기세에 역모를 포기했다. 공민왕의 그런 움직임들을 노국공주가 동조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호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반원 계획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흥왕사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노국공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어떤 그 개인적인 뭐 부부관계 이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도 그 공민왕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데 상당히 그 동조해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7세기가 지나도록 이어졌다. 서울 마포의 광흥창터엔 공민왕의 사당이 모셔져 있다. 그런데 공민왕 사당엔 그 홀로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다. 노국공주도 함께다. 사당에 부부를 함께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공민왕은 노국공주와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노국공주는 공민왕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노국공주와의 사랑을 배경으로 공민왕은 거침없는 개혁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반원의 기치를 내건 피의 숙청이 시작됩니다. 고려사 저료는 고려사의 내용을 축약한 역사서다. 고려사에 누락된 내용들이 다수 실려 있는데 공민왕에 대한 일화도 첨가돼 있다. 고려사 저료에 그날의 기록이 생생하다. 1356년에 고려는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있었다. 1356년 5월 18일, 공민왕의 은밀한 계획이 드디어 드러났다. 그것은 친원세력의 처단이었다. 기철과 그의 아들 유걸, 조카 소감과 그 측근 권경 등 기씨 일당은 대부분 이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대대적인 숙청이었다. 고려사 저료에 따르면 피가 국문에 낭자하고 칼날이 길에 가득했다고 한다. 기철 일당의 처단,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기철은 바로 원나라 기황후의 친오빠였기 때문이다. 누이가 황후의 조카가 황태자, 기철은 스스로를 신하라고 칭하지도 않았다. 오만함은 도를 넘었다. 친원파는 고려를 원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원나라에 기댄 권문세족들은 아녀자를 범하고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고 각지에 농장을 만들어서 수탈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자신의 딸들을 원나라에 기꺼이 조공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인사권을 전행한다든가 토지 탈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고리대금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제적 수탈, 정치적 수탈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탈을 자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개혁의 척결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국민왕은 계엄령을 선언한 뒤 이것이 공정한 처사였음을 원에 알렸다. 기철은 권력을 빙자해 임금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심지어 국법도 제멋대로 운용했다고 보고했다. 베이징의 후퉁거리, 원나라의 골목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다. 하지만 원대의 흔적은 많지 않다. 보수 중인 원 만송 노인탑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나라의 전탑이다. 국민왕이 친원 세력들을 제거할 당시 원나라는 각종 농민 반란 등으로 흔들리는 말기였다. 고려에 정벌군을 보내기엔 역부족인 상황. 국민왕은 이 정세를 노렸다. 那么在元朝为什么会做出这样一个举动来杀害他们家的这个亲属？因为在元朝后期呢，元朝国内已经出现了那个大乱的情况，出现了农民起义。当时元朝的这个政权呢很不稳，所以呢高丽王就趁这个机会，他觉得元朝没有力量来对他实行报复，所以他就下手把这个齐皇后的家属给杀掉了。 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주국가 고려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왕의 꿈은 즉위와 함께 실현되기 시작한다. 10년 만에 귀국한 국민왕은 먼저 100여 년간 이어지던 풍습부터 바로잡았다. 스스로 먼저 변발을 풀고 몽골복을 벗었다. 풍습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우리 고유의 것으로 알고 있는 전통 혼례에도 몽골의 풍습이 스며들어 남아있다. 신부의 족들이나 연직원지가 그렇다. 풍속은 섞이면 정착하기 마련이다. 국민왕은 또한 원의 연호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고려에 설치된 원나라 관아, 정동 행성 또한 폐지시켰다.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왕에겐 더 큰 포부가 있었다. 쌍성 총관부를 격파하고 잃어버렸던 북방 영토를 수복한 것이다. 고려의 땅을 되찾는데 불과 두 달이 걸렸을 뿐이었다. 고종 무오년에 원나라에 함몰된 뒤 무려 99년 만에 이룬 눈부신 성과였다. 북벌에 대한 국민왕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구려의 옛 땅까지 수복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각오는 마침내 요동을 점령하게 된다. 신양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요동 이 지역들은 이전부터 고려 영토라고 인식이 되어 왔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원명 교체기가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국제 질서의 그 틈바구니를 국민왕은 절묘하게 이용을 했고 그래서 요동을 잠시 점령했던 것이죠. 국민왕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자주 독립국가 고려. 노국공주에겐 자신이 자란 모국을 배반하는 것이었지만 국민왕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동반자는
바로 노국공주였다. 국민왕의 거침없는 개혁에 대해서 기득권층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고려사 저료의 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전답을 몰수하고 조세를 징수하자 오히려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데요. 국민왕은 권문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좀도둑이 밤에 다니다가 달밝음을 미워하는 격이구나 라고 말이죠. 국민왕의 개혁정책은 재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무려 네 번에 걸쳐 국민왕은 개혁교서를 발표했는데요.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고 노비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노국공주와의 사랑과 거침없는 고려의 개혁.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국민왕의 말로에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마! 16년 만에 마마. 첫 임신. 공주가 더. 위중했다. 마마. 산딸이 되며 병이 위독해지자 국민왕은 1급 죄인까지 사면하며 무탈을 빌었다. 그러나 공주는 죽었다. 개성시 개풍군에 노국공주의 정릉이 있다. 그리고 그 곁엔 공민왕의 현릉도 있다. 고려시대 왕과 왕비를 함께 모신 유일한 쌍릉이다. 노국공주의 능을 만들며 공민왕은 쌍릉을 계획했다. 공주의 능을 지으며 또한 한켠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시켰다. 광통보제선사, 3천명의 승려가 지낼 수 있는 영전, 즉 공주의 초상화를 걸어둘 전각을 짓기 위해서였다. 광통보제선사의 부역엔 모든 관원들이 참여해 나무와 돌을 운반했다. 그로 인해 어기어차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나르다 죽은 소는 길에 연이어 넘어져 있었다. 공주가 죽은 지 8년 뒤. 어찌하여 비빈들을 가까이 하지 않소? 공주만은 여자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왕도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할 텐데 어찌 그다지도 심히 슬퍼하시오. 남들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우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국민왕은 신돈을 등용시켜 정사를 돌봤다. 신돈을 통해 개혁 정치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그는 곧 타락했다. 국민왕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수록 신돈의 권력은 막강해져만 갔다. 백관들은 궁궐로 가지 않고 그의 집으로 출근했다.
결국 공민왕은 신돈을 주살한다. 공민왕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신돈의 사망 직후 그는 자제위를 설치한다. 미소년들로 이루어진 경호 집단이었다. 공민왕은 자제위를 늘 곁에 두고 새로 맞은 왕비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무렵부터 고려사는 공민왕을 정신 이상으로 보고 있다. 공민왕은 극도로 문란해져 갔다. 자제위 소년들의 밤을 훔쳐보는 것은 예산 일이었다. 기이한 왕의 행적. 아내들을 멀리하는 여장을 하고 또한 지나치게 총애한 자제위까지. 고려사의 기록은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다. 그렇게 2년. 공민왕은 자제위에 의해 살해당했다. 고려의 개혁군주로 23년. 노국공주의 남편으로 16년. 그리고 그리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9년. 45. 왕의 죽음은 허무했다. 공민왕은 생전의 바람대로 노국공주의 곁에 잠들었다. 고려의 왕릉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능으로 평가받는 공민 왕릉의 내부. 죽음이 갈라놓지 못하도록.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쌍릉은 특별한 구조로 건축돼 있다. 작은 구멍이 바로 그것이다. 공민왕의 혈릉과 노국공주의 정릉을 연결하는 통로. 왕릉엔 영혼의 길이 놓여 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지극한 사랑은 고려가 패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뒤에도 곧잘 회자됐다.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지극한 사랑을 비유한다. 조선의 정수를 관통하는 종묘. 조선의 임금과 왕비가 아니면 모실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공민왕이 있다. 그리고 공민왕의 곁에는 노국공주가 있다. 공민왕을 모시기 위해선 노국공주도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이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뭐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 그리고 관계가 일반 다른 왕들과 왕비들과는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그 후에 어떤 신하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전해 들었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공민왕이 가시는 데는 노국공주가 같이 가야 되고 노국공주가 가시는 데는 공민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민간 신앙 같은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어떤 공민왕 신당의 그런 영정이라든지 종묘에 있는 공민왕 사당의 영정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역사의 신화가 된 세기의 사랑이었다. 공민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처럼 기이한 것은 고려사가 조선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도 있습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서 고려와 공민왕의 말로는 이처럼 어둡게 쓰여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국공주와의 사랑만큼은 조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민왕을 폄훼할 순 있어도 그 사랑까지는 모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부흥기를 가능케 했던 국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6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시간을 초월한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